수플렉스. 제가 보기엔 저러면서 약간 쉬었어요. 네. 절대 못 싸울 것 같은데. 아, 저도 그래요. 빨로. 자, 어느덧 월장 6화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는 왜 이거? 제 옆에는 제 옆에는 네, 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건 제목이 근데 스플렉스네요. 스플렉스가 나오나 봐요. 나오나 보네요. 네. 이번 건 아, 논란의 장면이죠. 네. 근데 제가 댓글 반응을 보니까 예. 김우라거리 거의 다 잡았는데 놔준 거에 대해서 약간 불만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의아하신 분들도 많이 계셨고 그리고 안현재 선수가 초반에는 좀 게을러 보였는데 김태희 선수한테 좀 혼나고 각성을 했다. 네. 월장하는 모습이 좀 감동적이었다. 네, 이런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게 사실 우리 프로그램의 월장의 뭐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근데 얼마 전에 안현재 선수 뵀는데 예. 좀 본인한테는 흑역사라고 아 부끄럽다고 그럴 네. 수 있겠어요. 네. 약간 이제까지 흐름 보면은 월장의 빌런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아 트라이앵글 자 지난 화에서 여기까지 나왔었죠. 네. 아 바꿔자 그래서 안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연계 네. 네. 안바 트라이앵글 저게 예전에 그 정말 초창기 시절 프라이드 게임 있었거든요. 노게이라 캐릭으로 저거 할 수가 있었거든요. 엄청 좋아했어요. 프라이드 게임 있었어요? 있었어요. 오. 시합에서는 뭐 기술을 하나하나 다 생각할 수가 없고 스파링 때처럼 체육관에서처럼 자기가 한 것 중에 어떤 거 쓰고 어떻게 쓸지 또 마음이 안 꺾이고 이게 중요하니까요. 그리고 해설하면서도 많이 보시지만 예. 맨날 흔들리는 게 사실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막 집중력 흐트러지고 네, 네. 초반 라운드는 뭐 가드도 견고하고 자세도 되게 좋은데 후반으로 갈수록 막 빈틈 생기고 근데 이제 프로 레벨에 가면은 그 작은 실수가 승패가 나뉘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게 저 세컨의 역할이죠. 그렇죠. 저는 이래나 저래나 이 송경민 참가자가 좀 좋은 게 되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 그 송경민 참가자가 또 나오네요. 자신감. 제가 리뷰할 때 댓글을 많이 달아주시더라고요. 아 그러니까요. 네. 네. 들어가면은 고칠 부분. 저는 이 선수 되게 좋아해요. 고쳐야 돼. 진짜 좀 타고난 그런 싸움꾼 이런 느낌이 있어요. 세다라는 그런. 근데 그 가끔씩 네. 이 형님보다 더 샌님인 분들은 싸움꾼이라는 표현을 안 좋아하세요. 아 그래요? 네. 오. 격투기 스포츠인데 왜 자꾸 싸움이랑 연관시키냐 하는데 사실 저희가 싸움꾼이라고 하는 건 칭찬입니다. 네, 그럼요. 네. 어이구, 오, 지금 네. 정의상의 타격 아니었나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말씀드리는 순간. 나 타격 처음 본 것 같은데. 오. 근데 송경민을 상대로 타격으로 풀어간다고? 예. 네. 아니면 지금 좀 깔아주고. 그럴 수 있죠. 속여준 다음에. 자, 주짓대로들의 전형적인 패턴이 나올지. 뒤로 중심을 놓고. 역시. 근데 송경민이 알고 있었어요. 송경민은 차도루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사람은 뭔가 수련을 거친 길거리 싸움꾼이라. 그렇죠. 지금도 백은 못 갔어요. 송경민이 언더독 유지를 했거든요. 야. 지금 전국의 싸움꾼 분들이 송경민을 보면서 좀 네. 약간 자극을 받고 있지 않나.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길거리 싸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네. 송경민 우리 참가자처럼 저렇게 제대로 된 훈련 및 뭐 스파링, 시합 등을 뛰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싸움에 관심 있으면 네. 체육관으로 가면 돼요. 맞습니다. 굳이 네, 범죄잖아요. 길거리에서 싸우는 건. 네. 아이고. 오, 근데 펀치가 나쁘지 않아요, 여기서. 네. 오! 아, 합입인 줄 알았습니다. 네, 그리고 테이크다운. 아, 싱글렛 끄는 거 엄청 좋았네요. 자, 과연 송경민이 이제는 밑으로 딸려갔는데 나올 수 있을지. 근데 약간 버티기 모드네요. 30초 네. 버티기, 그죠? 아, 머리 잡고 있고. 아, 이것도 30초죠? 그쵸. 그러니까 파운딩만 막아주면서. 야 팔이랑 저렇게 머리 트랩해놓고, 예. 스탠딩 선언을 기다리는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의성 참가자 입장에서는 룰이라고 해도 아마 시합 중간 2라운드쯤에는 쌍욕 나올걸요. 답답하죠. 진짜. 본인의 승리 공식인데 네. 저게. 근데 패턴은 일단 일정합니다. 네, 일정하네요.
아, 정희성의 저 필승 공식 그라운드로 데려가서 제압하는 게 되게 잘 먹히진 않아요, 송경민한테. 그렇죠. 그리고 그라운드 간 다음도 문제죠, 사실. 네. 네. 근데 송경민도 좀 저 두드려 패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또 정희성도 까다로. 야, 근데 테이크다운. 와. 근데 지금 화면에 나왔다시피 송경민은 크게 휘두르는 거 좋아하거든요. 네. 크게 휘두르면 어떻게 되냐?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맞아요, 맞아요. 그때 타이밍 테크를 이렇게 들어가면 넘어지는 거예요. 그때 차도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 타이밍 테크에서 끌어가지고 탁 넘기는 게 엄청 좋네요. 그렇죠. 원래 주짓대로들 중에는 저런 태클이 약한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맞아. 사실 주짓수 체육관에서 태클 위주로 어? 푸싱 네? 도중에 뭔가 네, 브레이크할 때 나왔다고. 아. 심판이 말리기까지는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돼요. 주의야 이거 그냥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뭐 서밍 있으면 어필을 해. 어필. 어필해줘 어필. 자 바로 집중 거리에. 거리! 자, 거리 뻗어! 그렇지! 그렇지! 네, 2라운드. 아, 근데 눈 아직도 쿵뻑거리네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아까 그 브레이크 순간에 맞은 거기 때문에 일리걸 블로우였다 라고 어필을 한 거죠. 킥 안 통하잖아. 계속 차라해, 계속 차라해. 반칙이었다는 부분 어필을 했고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이죠. 안 그러면은 잘못하면 TKO였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심판이 말리지 않았는데 혼자서 등을 보이고 경기 안 했다고 하면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아 그게 누구지? 디아즈랑 누구의 경기였는데 예. 최근에 예, 막 등 돌리면서 혼자서 그렇죠. 허우슨이었나요 그게? 네, 네. 예. 그것도 이제 저 TKO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예. 맞습니다. 심판에 따라서 그 갈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자 이번에는 테이크다운 방어 잘 했는데요. 조금 아까 공방에서 정희성이 점수 좀 많이 딴 것으로 보이니까 그쵸 송경민이 좀 다시 따라잡아야겠고 킹! 시간이 많지 않아요? 네 자 테이크다운 다시 노리는데 아 정희성은 까다롭네요 다시 또 끌어서 와 저 테이크다운 잘하네요 케이스적으로 몰았다가 끌어서 네 저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싸움권 스타일들이 제일 싫어하는 그러게요 네. 주먹 안 섞어주고 성능 척 하면서 계속 태클만 하고 정민 선수도 많이 답답했을 것 같습니다 정희성 선수도 이제 스탠딩 롤 때문에 답답했을 것 같긴 한데 자 지금 아 이겼다고 확신한 대로 갖고 갑니다 야 송경민이 이렇게 셧다운 당하기 쉽지 않은데 전략을 잘 짜온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아 이 정희성 선수가 화려함 같은 거 따지면 송경민보다는 떨어지죠 근데 빡빡하네요 빡빡하다는 게 무슨 뜻이죠? 게임이 빈틈이 없어요. 아, 네. 이 지금 송경민 선수가 화력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야 이게. 재밌게 안경 쓴 돼지가. 뒤졌다 너라고 안 했는데 자막으로 뒤졌잖아요. PD님이 저쪽에 봤을 때는 그냥 커 보이니까 마음의 소리를 읽으셨다고 생각하신 건지 자막을 멋진 네. 경기를 해보자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하지만 아니야 이랬겠지라고. 네. 진짜 어우 진짜 이 차이가 와. 진짜 이쪽은 이태빈 선수 참가자는. 뭔가 사람이 하나 더 붙어있네요 저라면 아무리 아 그러니까 제가 선수가 아니겠죠 절대 못 싸울 것 같은데 아유, 저도 그래요 빨로 야 이태빈 레슬링 안 하고 타격으로 달려듭니다 네 오오 자 맞불 놓쳐 아 네 빠져납니다 와 밀고 때리는 이태빈 와 오히려 황예리가 태클 와 와 슈플렉스 아 이래서 오늘 제목이 와. 와, 힘이. 와, 그리고 진짜. 사이드에서 언더우 팠는데 못 나오고 있습니다. 저 못 나오죠. 와, 진짜 세다. 10kg 차이 나도 못 나와요. 아니, 확률이 이게 무슨 날벼락입니까? 와. 오. 와. 와. 오. 와, 좋습니다. 아, 이태빈 선수가 제대로 작정을 했는데요. 예, 예. 뭐야, 뭐야. 아. 30초. 30초. 야, 나 지금 30초 잊어버렸었어요. 그럴만 합니다. 네.
와, 또 들어갑니다, 이태빈. 아, 밀고 들어가니까 황유리가 테크니컬한 카운터를 맞출 찬스가 없죠. 그렇죠. 가만히 서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이태빈이 때리면서 밀거든요. 그리고 이태빈 선수 영리한 게 크게 밀으면서 그냥 쭉쭉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대응을 할 수 없습니다. 아, 이렇게 이번에... 그냥 맞으면서 들어가요. 오, 또 들어갑니다, 와. 이태빈. 그리고 케이지가 또 작다 보니까 케이지 커팅도 하기 좀 쉽죠. 계속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케이지 작은 게 이태빈에게 훨씬 낫죠. 네. 황유리가 스텝 밟으면서 빠져나오려고 해도 그렇죠. 계속 정면에 서 있습니다, 이태빈이. 황유리는 운동장에서 싸워야 편해요. 사실은 저런 이태빈 선수하고는 벽도 없고. 네, 벽도 없고. 네. 그래야지 이거 뭐, 야, 쉽지 않네. 뭐 상성도 상성이고 피지컬 체도 그러고 맵도 그렇고 네. 전체적으로 지금 황유리 선수에게 불리한 그림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테크닉이거든요. 야, 근데 이태빈이 안 밀려요. 와, 타격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맞나? 타격 되게 잘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아니 무지성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에요. 엘리트 레슬러기 때문에 저런 거 경험이 아예 없다고 위너즈 측에서 들었는데 되게 잘하네요. 자, 메이웨더 론다 로즈 의견이 좀 바뀌셨습니까? 안 바뀌었습니다. 야, 지금도 흘리는 것도 좋고 이태빈. 아니 그 피지컬에 비해서 빨라요. 네. 자, 들어오라고. 카드도 내리고. 네. 제가 보기엔 저러면서 약간 쉬었어요. 네. 자, 근데 황유리가 난타전 할 이유가 없죠. 아이고, 또 밀어서 때립니다. 밀고 때리는 거 좋네요, 이태빈. 코치가 전략을 잘 짜줬네요. 그러게요. 그리고 그 짜준 전략의 수행도 아주 좋고. 그렇죠. 사이드 빠지면 그때 먼저 해야 돼. 중간 중간에. 이제 1라운드 라운드 자, 괜찮아요? 이런 질문들을 아 그런 질문들을 했구나. 진짜 승리를 하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엄청 멋있어. 근데 저거는 저는 멋있다고도 볼 수 있지만 저거는 그 순간은 집중을 못했다는 얘기도 돼요. 아, 마음이 흔들린 거군요. 저거 체크하면 안 되거든요. 사실 만약에 내가 지금 이해했을 수도 있는데 경기 중간에 물어보고 있으면 아까 우리 얘기한 게 지금 경기 시간 얼마나 짧아.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밀렸잖아요. 그때 체크하는 건 저는 또 반대로도 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승리에 대한 집착은 좋으나 집중할 때 집중해야 된다. 집중해야 돼요. 네. 상대가 지금 콧볼쏘인데. 그렇죠, 그렇죠. 어우. 자, 또 밀면서 때리고 계속 압박합니다. 레슬링 쓸지. 오, 일단 내려가진 않아요? 네. 좀 지치긴 했다. 네. 황유리에게 기회죠. 네. 어이구. 오, 넘어졌어요. 오. 백 잡나요? 오, 뭐야. 오, 레슬러들은 익숙하지 않은 상황인데. 지금 초크가 좀 깊이 들어갔습니다. 네, 왼손이. 불렸어요. 일어나면. 좀 높아요. 네. 근데 목이. 근데. 네, 잡혔어요. 오. 오! 자, 그래비 물론 완성되진 않았지. 네, 풀어내네요. 힘이 진짜 좋네요. 힘이 좋아요. 손을 뜯어냈습니다, 네. 그냥. 근데 위기는 계속 지금. 자, 근데 30초 룰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네, 저 또 잊어버렸어요. 네. 또 잊어버렸어요, 지금. 치열하게 공방 이어지지만, 그쵸. 근데 백 잡고 스탠딩 선언 되면 너무 억울하겠다, 진짜. 지금 황유리 표정 보셨어요? 저는 2023년 동안 본 억울한 표정 중에 제일 억울했어요, 지금. 이야. 왜냐면 초크를 한 두세 번 감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백마운트에서 사실 교착 상태 이어져도 웬만하면 스탠딩 선언 절대 안 하거든요. 그러게요. 많이 지쳤습니다만 이태빈. 그렇죠, 앞으로 가니까 흐름이 훨씬 난데. 중력을 이용하면 됩니다. 네. 아이고, 황유리도 힘들죠. 교착 상태 이어지고요. 네. 근데 브레이크 돼도 똑같은 장면 이어질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지쳤습니다. 전선 들어갔어요. 사각으로 빠지면서 카운터 확률이. 자, 아무리 피지컬 좋아도 턱이 제대로 맞으면 아픈 건 똑같아요. 네. 자, 들러. 근데 이 태빈이 붙는 게 진짜 좋습니다. 네. 가만히 서 있었으면 정타가 들어가는데 니니까
이벤더 홀리필드가 마이크 타이슨을 이겼던 원리하고 저게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귀를 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야무르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마음이 흔들린 거죠. 네. 제가 하고 싶어 하나도 못하게 하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오! 네. 오! 오! 자, 기회요, 기회. 맞추소. 오, 많이 들어가요. 오! 오, 아까 일고 있던 어퍼컷. 네, 네. 오! 턱이 음성으로 들어갑니다. 눈이 약간 지금 희망도 끓는데. 네, 아, 형님이 들어가야지. 아이고, 저 왜 안 들어가? 야, 잠깐 쉬게 해줬네요. 황효율이도 그만큼 지친 거죠? 그러게요. 저희가 말하는 건 쉽지, 저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2라운드를 뛰어서 지친 게 아니라 50kg 차이 나는 사람이랑 2라운드를 뛰었다는 걸 여러분들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태민 지금 중심을 못 잡고 휘청휘청. 오! 아, 황효율이도 마찬가지예요. 어, 이거 연장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태민 지금 거의 술 취한 사람처럼. 그쵸, 그쵸. 집중해, 다 이겼어. 다 이겼어, 집중해. 황유리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고릴라하고 싸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힘들죠. 천천히. 안 할 거야? 유리. 안 할 거야? 뭘. 다 이긴 거야, 다 이긴 거야. 야, 안 할 거냐고. 아이고. 정신 차려라. 어? 야, 눈 똑바로 떠. 아, 집중력. 네. 아까 말씀드린 그 세컨드 역할이죠. 네. 먼저 때려. 왜? 스윙을 안 하냐고. 먼저 때리면 슬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건우야 왜 레슬링을 안 해? 아 오늘도 소환되는군요. 네. 아 자꾸 그때 아니 갑자기 그때가 생각나가지고. 집중해. 네. 아, 근데 지금은 근데 이 팀 선수가 지쳐서 못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네. 신건우 선수랑 좀 다르. 죄송합니다, 신건우 선수. 아 신건우도 저 때가 있었거든요. 아. 예, 요 순간이 있었어요. 그 과거 뭐 근데 김명환 선수를 했을 때는 할 수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때 그냥 쳐맞았고요. 왜 그러세요? 그냥 명환이가 김명환 선수가 진짜 잘 때리더라고요. 잘 쳐. 예.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렇게 잘 때릴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경기를 해야 되는데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쟤도 지쳤어. 지금 지쳤어. 같이 이긴다. 이긴다. 야 이거 레슬링 질 거야?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레슬링 질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 종목에 대한 자존심. 그쵸. 우리 레슬러인데 우리 지냐고. 근데 지금 이태민 선수 일어나는 것도 힘들었거든요. 자 탱글 칩니다. 와 처음부터 이랬으면. 그리고 저게 뭐냐면 아무리 체격이 크고 그래도 지금 엘리트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회복이 빠른 거예요. 지금 회복이 좀 된 거예요. 여기서 쉬어야 돼.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쉬어야 돼요. 근데 잘 빼냅니다. 네. 아주 패스. 가벼운 패스. 뭐야 갑자기. 네. 기무라. 자 들어 올리고 꺾으면. 꺾는데. 오케이, 꽤 많이 돌아갈 수 있죠. 꺾는데. 유연해요. 꺾는데. 저 같았으면 탈구됐어요. 유연합니다. 유연합니다. 탭 쳐야지. 많이 돌아가긴 했는데 괜찮대요. 대박. 근데 아시다시피 저런 관절기가 사람마다 탭 치는 그 점이 다르긴 해요. 맞아요. 다릅니다. 네. 유연하네. 근데 아파 보이는데? 저러다 뚝 할 수 있거든요. 고통스러워하죠. 안 버텨서. 아프면서 버틴 거는 유연한 게 아니라 확실히 그래플런의 타격과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보니까 저 이태빈 참가자가 좀 격투기를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니까 좀 안정적으로 예를 들어 옛날에 GSP 같은 경우는 너무 테크니컬하고 대단하지만 재밌게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사실. 과하죠. 네. 과합니다. 되게 이건 약간 AI처럼 한다고 해야 되나? 먼저 잽 줘서 상대 원거리에서 자기는 안 맞고 남만 맞는 거리에서 때려놓고 상대 거 유도한 다음에 테이크다운해서 그다음 그라운드에서 아예 딴 거 셧다운 시켜버리고 포인트 따서 코너로 돌아갔다가 2라운드에 가서 똑같이 하고 3라운드 똑같이 하고 이런 것과는 제가 보기에 저 이태빈은 약간 반대에 있어요. 덜 다듬어진 것 같은데 저 사람도 제가 보기에 전략을 짜서 수행을 만약에 다르게 하면은 되게 재미없게 해서 이길 수도 있었거든요. 그러긴 하죠. 네. 개비기 계속하고. 맞아요. 테이크다운만 노려요. 근데 저 사람은 일단 지치기 전에는
그냥 일단 나는 치고 받겠다고 나왔어요. 약간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태빈 참가자가 지난해 때 뭐라고 했냐면 나는 30초 상관이 없다. 왜냐면 나는 두드려 패다가 넘어뜨려서 패다가 이렇게 해서 패다가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 했었거든요. 근데 똑같이 했어요. 진짜. 되게 매력적인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월장이랑 좀 상관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제가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네. 아직은 우리나라 격투판이 그렇게 많이 퍼지지 않은 이야기라 오늘도 얘기하고 앞으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격투기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이야기예요. 예, 관계자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십시오. GSP 네.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네. GSP가 현역 시절에 자기가 왜 테크니컬했는지 하나 비밀을 밝혔어요. 조로건 팟캐스트에 나와서. 네. 아시다시피 조로건 팟캐스트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듣는 팟캐스트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외국에서 많이 들으니까 많이 따라 넣어 들어요, 저도. 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뭐 차도르랑 김대환이랑 뭐 경기가 잡혔어요. 그럼 저는 뭐 맞춤 전략을 짤 거 아니에요. 네. 과거 경기들 돌려보면서. 근데 이 사람의 스타일이랑 그런 건 알겠는데 그래서 대충 전략은 짜는데 GSP랑 코치진은 한 단계 더 갔어요. 뭐냐면 철권이나 그런 게임, 격투 게임들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기술마다 프레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잽을 칠 때 공격하는 프레임, 돌아오는 프레임. 그러면 그 사이에 빈틈이 있거든요. 네. 진짜 격투기처럼. 그렇죠. 그거를 계산해서 상대방이 이 기술을 쓰면 저 기술을 썼을 때 맞춘다. 해서 그 프레임을 계산해서 이 기술이네 이걸로 팍 카운터. 그러니까 격투기랑 되게 비슷해요. 근데 GSP는 경기를 게임처럼 임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경기 하나 보면서 예를 들어서 우리 둘이 싸우면 김대환 해설위원의 경기를 보면서 상대방이 잽을 날렸을 때 반응하는데 몇 프레임이 걸리는지 적어놓고 테이크다운 페인트를 주면 몸을 낮추는데 몇 프레임이 드는지 네, 그래서 뭐 원투를 치면은 몇 프레임 뒤에 뭐가 나오는지를 다 계산기로 계산을 해가지고 그거에 맞춤 전략을 짜는 거예요. 대박. 그러니까 내가 잽을 주면 저 사람이 반응하는데 이만큼 걸리니까 그 전에 이거를 해야지 하고 다다다다다 계산 AI처럼 와. 네, 그렇게 이 반응 속도, 컨디션 좋을 때 이 사람의 반응 속도를 계산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전략을 짜니까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솔직히 화끈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지루할 수 있지만 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 사람도 잘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그렇게 나의 모든 거를 그 인과 박 그 다 아예 훑어버리고 계산기 때려버리니까 뭘 하려고 해도 다 봉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저 처음 알았어요. 그게 이제 GSP의 비밀, GSP의 비법이라고. 네. 아니, 저는 근데 차도르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결국은 단순하게 뭐 상대방이 잽을 치고 뭐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여기서 넘어가서 잽을 치고 할 때 이제 몇 프레임이 걸리냐 뭐 어떤, 어떻게 좀 나뉘어지느냐 그것까지 파악한 거잖아요. 그쵸. 이거 결국은 우리 양감독 TV의 양감독님의 박자 쪼개기 아니에요? 아! 뭔가 똑같잖아, 이거. 그러네. 박자 쪼개기 아니에요? 박자 쪼개기? 개념은 똑같네요. 개념은 똑같네요. 네. 박자 쪼개기. 네. 맞아요, 맞아요. 역시 그러면 우리 팀메드 양성훈 감독님은 박자 쪼개기로 그때 최동훈 선수 졌을 때 많이 욕도 드셨지만 결국 그 얘기는 왜 하세요? 왜 굳이? 아니 칭찬하고 있는데 하지만 결국은 선구자였다. 진짜 이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차도르님 말씀하신 GSP 부분을 들어보니까 네네. 같은 잽이 나갔다가 회수가 돼도 사람마다 분명히 다를 거예요. 타이밍이 그게 다르죠. 몇 프레임에 끝나는지 그쵸, 그쵸. 사람마다 다 다를 건데 그 박자를 예를 들어 이 박자가 끝날 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끝나고 나서 들어가면 늦는데 박자를 실제로 쪼개가지고 요 중간에 밀고 들어가야 테이크다운도 되고 그쵸, 그쵸. 카운터도 빡 때릴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결국 박자 쪼개기가 중요합니다. 최도 선수 얘기 많으셨으면 참 아름답게 마무리가 됐을 텐데. 아니 근데 분명히 네. 댓글에서 나오기 때문에 먼저 해드리는 게 낫습니다. 저랑 예. 최도 선수랑 김대한 레전드 해설위원님이랑 우리 양 감독님이랑 다 양띠입니다. 그렇군요. 네. 최도 선수도 그렇고 네. 네. 한번 넷이서 한번 방송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요. 네. 저는 진짜 오늘 다시 한번 차도르님한테 GSP의 비밀에 대해 들으면서 박차 쪼개기의 지지자라는 것을 네. 다시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그럴듯하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저 지금 네. 사실 깜짝 놀랐어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진짜 맞다라는 생각이 지금 저는 체육관을 운영하고 그렇죠, 그렇죠. 선수도 키우고 계시고 있으니까 네.
많이 좀 생각이 들었고 써먹어보세요 한번. 그러니까요. 그 약간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이 뛰어나가지고 한 필 한 필 왔다 갔다 딱딱딱딱 하면서 진짜 예, 몇 초씩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예, 60분에 1초로 딱딱딱딱 신고처럼 프레임이 열나 늘어지면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하지? 아무 말 안 하겠습니다. 네. 건호야, 너는 어떻게 하냐? 저는 신건호 선수를 좋아하고 네. 예, 사이 좋고 같이 아니, 방송도 했었고 프로그램에 넣어서 편집 프로그램에 넣어서 하면 프로그램 때문에 프로그램이 에러가 날 수도 있어요. 프레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경우는 또 GSP도 아마 예상 못할 거예요. 결론은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네, 오늘 월장 6화 이렇게 또 재밌는 경기들 오늘 진짜 경기들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역시 저희가 예전부터 처음부터 기대했던 레슬링 대 킥복싱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는 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스타일 대 스타일의 매치업들 그리고 또 선수들이 성장해서 진짜로 월장하는 이 초반 취지랑 걸맞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고 네. 이제 곧 결승이 다가오고 있는데 또 어떤 선수들이 끝까지 올라갈지 기대해보며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